주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월 23일 수요일 아침 시향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91%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2.85% 하락. 미국이 큰 폭으로 어제 제법 하락했는데요. 자, 미국 중국 무역 협상 난항을 가져올 상황이 이제 발생했는데, 무엇이냐? 중국이 예비 협상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까였어요. 참, 스트릿 용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그죠? 재밌게 하는 건데, 그죠? 스트릿 용어 좀 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이 좀 우위에 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좀 하자 하는데 깠어요. 그냥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미국 시장에서 미중 간의 어떤 화해 모드 좀 다시 무역 협상 잘 체결될 수도 있다, 내지는 금리 인상 강하게 안 할 수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들 때문에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이 다우존스 마지막 마디 26,000권에서 21,657, 여기에 마지막 하락폭에서 반등을 61.8% 이상 피보나치 반등, 그러니까 조정 때 저항대를 보시면 382, 50, 618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 잘 모르신다면 닥터K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안에 가시면 28회에 있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60일도 대번 뛰어넘는 강한 상승세 가져왔습니다. 전일 약간 예측이 됐어요. 뭔가 하면요, 해외 선물, 그러니까 미국 개장하기 전에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벌써 한 0.8 그 다음에 0.9 정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동반 하락도 좀 가져왔었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비교적 다른 아시아에 비해, 그리고 미국 선물의 하락세에 비해서는 적당한 수준으로 잘 선방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 오늘 그러니까 전일 미국이 추가로 더 빠졌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그리고 반도체 지수 제법 빠졌어요. 자, 그래서 야간장에도 보면 추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42% 야간 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서 추가 하락. 그러면 하락폭을 보면 1% 안 넘어가거든요, 코스피 따지면. 그래서 뭐 비교적 선방했는데, 이제 장 초반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면요, 좀 크게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7 코스피 동시효과에서 마이너스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7, 43 지금 하락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이따 짚어갈 텐데, 지금 조정 받을 만한 자리에서 미국의 또 약간 저런 악재, 미중 무역 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악재 때문에, 자, 지금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던 종목들 서서히, 닥터K는 지금 현대차, 현대건설 이런 부분들 차익 실현해내고, 조금 약세 보이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금 축소해온 부분도 있는데요. 당분간 한 며칠 동안은 조정 가능하니까 어저께도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강하게 접근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보수적이라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마이너스 1022계약 매도함으로 해서 약세를 지금 보였고요. 자, 지금 골드 선물도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조정받는 상황이고, 유가도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으나 이제 60일 인근에 지금 저항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닥터K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닥터K는 선물 옵션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에 대한 부분밖에 매매를 안 해봤든지 하면, 이런 선물 옵션이라든지 해외 선물에 대한 매매 경험이 없으면
같이 짚어나가기 애로했는데 닥터K 강점은 해외 선물 내지는 국내 선물 옵션에 대한 아주 오랜 동안의 매매 경험을 통해서 시장 분석에 대한 방향에 대한 비유가 비교적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십시오. 그거는. 자, 그래서 유럽은 영국의 노딜 블렉시트, 아무런 협정 맺지 못하고 지금 블랙시트가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자, 지금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일명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지금 열리는데요. 49회차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존 케리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사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각국의 기업 경영자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 이런 것도 큰 비전을 이런 자리에서 발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보호무역주의, 미국이 지금 중국에 관세 매기고 보복관세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 기후변화 이런 부분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주 큰 경제 석학들이라든지 큰 지도자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상당한 주식시장에 영향력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고 있는데요. 야, 삼성전자 패대기 치웠습니다. 전자전기 뭐 좋아서 마구마구 사자 하지 않았어요. 삼성 SDI 일단 보합입니다. 그죠? 삼성 SDI를 가장 강하게 보고 있어요. 자, 닥터K 보유 종목 중에는 현대건설은 자 들어갔는데 밑에 2차 3차 매수한다고 분명히 미리 예고해놓고 들어갔습니다. 밀릴 거 알고 있어요. 미리 선침해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뚫 수도 있기 때문에 손빨기 싫었거든요.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눌려도 시나리오대로 다시 2차 3차 들어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교적 상단에 있는 종목들 닥터K가 매수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군들인데요. 양호입니다. 시장이 지금 봅시다. 다시 동시효과 0.4로 좀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도 조금 약세 보일 듯 한데 셀트리온 참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을 19만 9천원, 20만원 정도에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인근에서 20만원 돌파하는 걸 보고 20만 3천원에 들어가서 20만원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들어갔고요. 이날인가 봅니다. 그죠? 이날이군요. 그날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또 반등 나오길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19만 3천원과 20만원대는 지지권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깨버리면 손절할 거예요. 19만 4천원권 손절라인 미리 제시해놓고 사기 전에 미리 제시해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1만 2천원 그 이전엔 여기가 좀 내려왔으니까 그죠? 21만 2천원을 목표치를 가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세 나온다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3% 깨지고 6% 먹는 투자라면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자, 하루에도 들어갔는데 손절라인 넘으면 바로 손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단기 매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시그널대로 닥터K는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도움 될 만하다 하면 취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서도 질문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는가 하면요. 자신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MACD, 스토캐스틱, RSI 뭐 어저께 또 다른 DMI입니까? 그 정확한 용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건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요.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거 집어넣어 놓으면요.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간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 보면 그 까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그 기준이니까 막 선도 많고 저도 선은 좀 많은 편이에요. 지지저항을 많이 꺾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은 잣대를 대는 것보다 공부를 해보시면 하나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 있으면 비슷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일맥상통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추스려 내고 간결하게 자신만의 기법이라든지 보조지표
간결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한미 방위비 논란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15억 달러 제시했는데 우리 못 하겠다 하니까 11억 달러까지 낮췄는데, 자, 10억 달러 내놔라, 안 그러면 우리 뺄 수 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빼면 문제가 좀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약소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 저는 강하게 있는데요, 이제껏 너무나 우리 주권 아닙니까, 그죠? 주권이라면 그죠? 우리가 자기의 국방, 자주 국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죠? 미국한테 좌지우지하고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먼저 그렇게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힘 써야 되겠다. 누구누구 까지 말고요. 누구누구 까는 분들, 자신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고 까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재 중단하라 법원에서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통보했습니다. 판결나기 전까지는 중단하라. 그리고 최선희 그리고 비건 평화협정 논의 때문에 다섯 끼의 식사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종료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렇게 전달되고 있고요. 뉴스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 지금 닥터K는 이틀 전에 정도부터 살 빼자고 말씀드렸고, 오늘 하나 관심 있는 종목 있긴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는 관심 있는데 조건 있어요. 조건. 그죠?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타는 거 보면 들어가겠다 했는데 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조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 지금 약화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분기 어닝 쇼크 조금 예상된다. 3대 기획사 JYP, YG 엔터테인먼트, SM, 닥터케는 YG에만 관심 있어요. JYP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빠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SM도 좀 그래요. 빠지는 폭이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기 전부터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YG는 한 번 정도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권역입니다. 60일, 20일에, 120일에 지지받고 대번 60일까지 반등했거든요. 올라타면 단타, 우리 잘 아는 맨 오브 맨야 있어요. 단타 치려면 이런 걸로 여러 종목 다섯 개, 여섯 개 치지 말고 하나에 그냥 집중해서 타이밍 나왔을 때 비교적 우려한 종목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비중 실어가 쳐버리라. 이 종목 저 종목 자꾸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리고 단타 치더라도 너무 꼭대기에서 들어가지 마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한번 타이밍 너무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추천주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강한 상승세 딱 동반되는 눌림목 주고 반등할 때도 43,000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올라타고 눌려줄 때, 바로 올라탈 때는 따라가기 부담됩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는 43,600원 때는 한번 관심은 가질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열심히 좀 하려고 하니까 50분으로 또 늘었네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눌러, 예이야! 닥터K. 시장이 시작하면 말투가 강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야, 말을 좀 부드럽게 하지. 왜 저렇게 화내듯이 하지? 화를 낸 게 아니라 엔돌핀이, 그죠? 아드레날린이, 엔돌핀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겁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뭐 대충 오르겠지 이런 생각하신다면 NO! 내 목숨줄 쪼으러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닥터케인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등락이 너무 심하고 무조건적인 제로섬이에요.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상대편이 저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까칠하게 내지는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게 정특기 싫으시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욕을 합니까? 뭐 그죠? 방송 보면 쌍욕 1세기인 애들도 많던데 참, 아휴, 그거를 몇천 명이 보고 있어요. 그냥 쌍욕을 대놓고 합니다. 됐고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낙폭 심하지 않아요. 자, 뭐? 이런 게 중요해요. 물론 더 추가 하락할지 몰라도 전일 0.4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 두 개 합하면 0.1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빠졌다? 이런 거 장 초반에 해외 선물, 해외 시장 분석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 좀 하는 거 아닙니까? 평소 잘 안 하던 이야기. 마이너스 1점이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죠? 그냥 전일 그러면서 들어올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출석 체크와 함께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야. 1번 눌러 처음이죠? 그죠? 아니 미국보다 강하다고요. 강하다면 좀 그렇고 미국보다 하락폭 안 크고 잘 방어하고 있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 전일은 좀 장 중간에 던지다가 잽싸게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외국인이 털고 나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단기 조정권입니다. 어떻게 조정권? 여기 저항받던 권에서 또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돌파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위에 바로 위에 120일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항권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주식 좀 하는 사람 치고 여기 위에가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고 여기가 저항권이라는 거 모른다. 그거 모르고 계시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 판단 너무 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 판단에 치중하다 보니까 종목들 막 놓치는 경우 있어요. 일단 바로 종목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셀트리온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짚어가죠. 셀트리온 19만 4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그랬어요. 얄짤 없어요. 30만원 30몇만원에서 들고 온다. NO! 깨지면 바로 던져요. 자, 현대차 그죠? 현대차 관심 있고요. 현대차보다 이게 지금 현대건설 내야 돼. 어저께 상황에서 지금 변화를 안 시켜놨으니까. 대웅제약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넣어야 되네. 자, 삼성 SDI 어제 쫄아서 다 던지려 했습니까?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였어요. JJ야 추가 매수했잖아. 그지? 쉽게 안 죽을 거야 아마. 일단 닥터K 예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쉽게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일봉으로 일단 체크합니다. 좀 더 강하게 갔으면 좋았는데 확 밀어서 좀 그랬어요. 어저께 IT 전기전자를 패대기를 쳤잖아요. 대번 올라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나중에 시장 상황 봐야 되는데 IT 전기전자의 개별적인 그러니까 종목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종목 업종을 패대기 치기 때문에 빠졌고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판단하니까 던지지 말고 추가 매수해라. 일단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은 성공이에요. 다 보고 계셨죠 어저께.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사실 빠지고 있는데 추가해라고. 현대건설은 처지는 거 용인한다 그랬습니다. 말 바꾸기 아니에요. 딱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 들어간 겁니다. 저점 매수. 자, 대웅제약 지금 엄청난 흔들림 주고 있어요. 이게 대웅제약이 지금 2월 1일 날 발표하는 부분 FDA 승인권입니까? 그 부분 지금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 매도 공방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JJ 들어도 상관없어. 듣기만 해도 상관없어. 본인의 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야. 직장인들 바쁜데. 자, 체크해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의 흐름에 더 집중합니다. 자, 방송도 좋은데 포트폴리오 꾸려갈 때 그죠? 우리 팀 K 인원의 매수 매도 시그널 더 중요해요. 저한테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방송 하고 싶기 때문에 시장 방송 하다가 어저께 LG 디스플레이 내지는 삼성 SDI에 대한 의견 빨리 제시 못한 부분 있어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바이오가 역시 힘이 없어요. 오늘도 바이오 약세. 이제 이거는 한번 잠깐 아침 출발 상황 체크했으니까 그냥 비교적 양호. 이제 시장 상황 봅니다. 자, 시장 상황. 자, 갭 하락 이후에 그대로 좀 들어올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로 들어올리겠습니다. 굿. 자, 개인이 때리고 있죠. 왜? 어저께 미국 연락이 빠졌거든요. 야, 밑으로 처지냐? 선물 매도 때렸어. 그죠? 더 때려봐라 하면서 위로 땡길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이 선물 사주기만 하면
매도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땡큐.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2116. 여기 안 깨지면 좋았는데 깨졌고, 여기를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일 저점 훼손했으나 대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전일 저점 안 깨고 2108 안 깨고 빨리 반등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 체크리스트다. 중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93억 매도, 매도도 아니에요. 좀 이따 확 들어올리는 거 많이 봤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 기조 크게 안 흔들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 들어올만 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이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그죠? 아주 대박 모든 게 다 속된 편이었습니다. 나갈이 되는 나갈이 되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No. 화웨이 CFO 뭡니까? 이름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멍친 뭐죠? 아,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국으로 지금 캐나다 그쪽에서 지금 구속 돼 가지고 미국이 그죠? 하다가 보석을 풀려났지 않습니까? 다시 송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우려에 대한 부분이지 큰 맥락이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슈가 금리 인상이 이슈거든요. 금리 인상 하나가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크게 안 할 수도 있다. 뭐 시장 상황 봐서 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시장은 밑으로 크게 꼬꾸라지기보다는 적당히 조정받으면 횡보권 정도는 그래도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은 외국인의 수급 상황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옵션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는 거 봤거든요. 봤습니까? 이게 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 매수 물량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거 뭐 정확하게 분석 안 돼요. 솔직히 뭐 어떻다 저렇다 분석하는데 자기 패 다 까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냥 대략 지레 짐작 정도만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콜 매수해주고 있네. 이것이 밑으로 매도 때리면서 콜 매도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콜 매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상승은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프리미엄 받고 매도를 먼저 한 사람들이 콜 매도자거든요. 그러면 매도 그 부분이다 생각했다면 이제 살짝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환매수 들어오고 아니면 신규 매수세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풋옵션은 뭐 그만 매도 때리고 있어요. 그죠? 매도입니다. 풋옵션도.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는 상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그에 비해 선물은 비교적, 그죠? 비교적 상방으로 잡던 거 이제 조금 털어내다가 또 다시 오늘 매수세 들어옵니다. 양호해요. 거기에다 선물도, 현물도, 그죠? 현물도 지속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조정권에서 조정받는 건 당연하지.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던 부분 하이닉스 또 좀 처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관심 있습니다. 조금 관심 있어요. 대번 들어올리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자 자동차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가 조금 더 쉬어줘야 살만한데 아직까지는 안 따라갑니다. 12만 3천원권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동차 오늘 강세 조선주 좀 반등했던 거 또 밀어냅니다. 조선주 약간 약세. 창이 야우 듣고 있냐? 따라가지마. 기다려. 여기 21선까지 밑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현대미포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조정 중이고요. 자 현대건설 막 그만 양호해요. 그죠? 양호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불안하니까 오늘 신규 매수는 당장은 자제합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자 매수할 필요 없어요. 빠지고 있으니까 올라타면 살 수 있다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밑으로 처지니까 하지마. 하지 마세요. 약간 더 밑으로 내립니다. 분명히 조건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해라는 거 안 했어. 분명히 밑으로 처지니까 하지 마세요. 약세입니다. 약세 YG 그리고 GIP SM 약세니까 엔터 오늘 별 재미없다. 들어가지 말고 남북 경협 비교적 빨간불입니다. 그죠? 닥터케이 에코마이스터 살 수 있다 했어요. 어저께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 어저께 레이첼 야 들어갔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죠? 지지권이에요. 현대건설 현대로템 에코마이스터까지 어저께 하려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밑에는 안합니다.
그리고 아 화학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철강주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 K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근에 특징은 급변하는 순환매다. 빠졌던 거 대번 올려주고 지속적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그 다음 날 조져버리고 그 다음에 좀 빠져있던 거또 사주고 급변하는 순환매 들어오고 있다.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야. 그러니까 쭉쭉 들고 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도주 군으로 확실하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잘 보이지 않아요? 비교적 자동차, 조선, 그죠? 건설, 남북 경영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비교적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는데 자, 어저께 수소차 좀 밀렸어요. 그죠? 자, 올랐던 종목들 좀 차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못 갔던 거좀 데리고 올라오고 그 정도입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군들이 나타나야만 쫙쫙쫙 잘 가는 예를 들자면 17년도에 바이오라든지 전기전자 이런 식이 쭉쭉쭉 가주는 이런 랠리가 나와야만 상승 추세, 시장도 상승 추세, 종목도, 종목군도, 업종도 상승 업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장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지 마라 그랬는데.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도움 안 되세요? 도움 될 겁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좀 처집니다. 많이 안 갖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다 던지세요. 일단 피해 갑니다. 다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분 만약 있다면 큰 손실 없어요. 위에서 끊어 먹었고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건입니다. SK 이노베이션 다 던집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전략 매도. 나머지는 일단 홀딩. 자, 그래서 바이오주 셀틴 삼형제는 그냥 강보합. 나머지는 안 좋아요. 자, 한미약품 기술 뭡니까? 기술 계약 그 종료됐다 했습니다. 그죠? 안 좋은 뉴스 있습니다. 대번 두들 맞고 있어요. 한미약품 병이 야우 어저께 들어갈까요? 노 했잖아. 그죠? 이게 지지부진한 건다 이유가 있다고요. 여기 위에 올라타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대형제약은 그래도 위에 비교적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홀딩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안 깨지면 안 던져요. 대형제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2일 날 발표된 거 보고 띄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셀트리온 참 지지부진해요. 그죠? 야, SK 이노베이션 밑으로 좀 내립니다. 이제 말씀 다 드렸어요. 말씀 드리고 했으니까 밑에 내립니다. 좀 처지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요렇게 돌파해, 20일 돌파하고 200% 간 거예요. 근데 강하게 밀리잖아요. 일단 폈습니다, 이제. 뭐큰 수익은 안 났어도 적당하게 먹고 나왔어. 그죠? 자, 지금 시장 상황, 종목들, 포트폴리오들,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체크할게요. 외국인 대형제약 약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부터 외국인 살짝 관심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 전일 그죠? 그 이전에 지금 외국인 기관 외국인 쌍꺼리도 이틀 있었고요. 그죠? 되게 좋아서라기보다 저점 매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공매도 때린 거 약간 걷어들이는 거. 왜? 반등 나오면 제법 올라갈 갭이 보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이격이 보이기 때문에 살짝 차익 실현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공매도 환매수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약간 외국인 매도 약간 나오고 있어요. 우이 대웅제약은 홀딩할 겁니다. 여기 밑에 안 깨지면 적어도 여기 17만 7천 안 깨지면 홀딩할 거예요. SDI 양호 여기서 지지해야 될때 지지하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야, 잠깐 시장 한번 딱 먼저 보고요. 왜냐하면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풋옵션 개인 들어가죠. 일단 양호. 계속. 자, SDI 오늘 외국계 들어오고 있죠. 외국계 계속 들어옵니다. 야, 레이첼아, 돈 있냐? 돈 있는 사람 살짝 더 질러줘. 너무 많이 말고. 우리 여기서 사서
차익 실현 이거 못 해냈긴 한데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본다 그런 겁니다. 알아서 여러분들 끊을 줄 알아야 돼. 지우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요새 바빠서 못 들어오는데 처지고 있고 물론 양양이도 잘해. 양양아 요새 좀 많이 안 불러줬냐? Love you 양양 forever. If you betray me, congrats입니다. 네가 내 등에 칼만 꼽으면 forever. You know? 자, 여기 이런 데서 끊을 줄 알아야 돼. 됐고요. 아침부터 너무 장난하면 안 돼. 자, 살만한 자리입니다. 살짝 더 추가. 매수세도 좋네. 현대건설 미리 쳐져도 들어간다고 선침에 약간 일부 들어간 거예요. 안 쳐져요, 별로. 현대차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빨리 반등하기 때문에 더 기다립니다. 쳐질 수 있어요. 여기 딱 노리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만. 그죠? 아직까지 그만. 기다립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현대로템 안 빠지고 있어. 레첼리아 보고 있으면 되고 알아서 잘해. 이거는 본인이 에코마이스터 일단 지지권에서 안 쳐지고 있어. 됐어요. 나머지는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어저께 청산 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들어가서 1.5 정도 손해받겠습니까? 이것도 어제 좀 아쉬웠어요. 청산 해나가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알아서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좀 해라.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요. 좀 더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부탁만 드릴게요. 여러분 돈 아닙니까?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청산 이후에 더 빠지죠. 안 올라가. 이러한 메커니즘 알아두면 돼요. 여기 눌려주면 다시 들어갑니다. 54,000원 됐어요. 나머지 어제 병이가 바이오메드 샀다 했는데 잘하고 어디 깨지면 던져야 되는지 알겠지? 20일 깨지면 던져야 돼. 25만원 미련하게 들고 있으면 안 돼. 자, YG는 관심 살짝 끕니다. 올라탈 때까지 관심 안 가져요. 자, 종근당 나쁘다 그랬습니까? 종근당 안 나쁘니까 지지하면서 딱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가지고 있어요. 대용지약 셀트리온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안 합니다. 오뚜기 살 수 있다 그랬어. 올라갑니다. 됐고요. 자, 은행은 관심도 없어요. 석유화학 별로예요 지금. 그죠? 자, 철강 좀 단기 올랐으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항받고 있어요. 자, 고려아인 더 처집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청산하세요. 올라가기보다 내려갈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밑에 자, 아모레 퍼스픽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다 별로입니다. 다 패스하십시오. 자, 엔트 별로라 했고 자, 2차전지 뭐 아까 다 했는데 자, LS산전 IB야우 여기 샀죠?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죠? 처집니다. 일단 여기 안 깨야 됩니다. 이날 샀어야 돼. 이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기 때문에 샀다 뭐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 작게 주고 싶진 않은데 그냥 뭐 그만이다. 그죠? 밑에 빠집니다. 그리고 비교적 강한 거 해야 돼요. 일진 머티리얼 별로고요. 사마콘덴서 별로고요. 일진 다이아 위에 꼭대기 있으니까 달라들면 안 돼요. 물리면 절단 나요. 우리 산업 일단 수도분 했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는 음봉이 너무 큽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있어요. 수소차 딴 종목도 나중에 좀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입니다. 야 마찬가지로 약세예요. 자 바이오주 약세 1색입니다. 별로예요. 외국인 선물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336개야. 자 이거 밑으로 팍 죽이면 안 돼요. 밑으로 팍 죽이면서 저점 깨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정을 2080까지 정도 열려 있습니다. 누가 뭘 할 자리 아니에요. 여기까지 밀려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자 여기부터 날짜를 치면 12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6일 7일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틀 3일 정도 조정 아닙니까? 한 3일 3-4일 더 조정 받을 수 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다음주 초반까지는 조정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럼 다 던지지. 조정 받는다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죽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비교적 양호하게 조정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강하게는 안 들고 가도 적당히 유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질러 100%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잘 한번 여러분들 방송 많이 들었던 분들은 그런 거 닥터K의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종목으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지금 종목 아직 뭐야 채팅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벨로입니다. 지금 62,000원. 매도할까요? 5% 수익. 자, SDI. 아, SDI가 하이닉스라 그랬죠? 바빠도 좀 봐드려야 좋지 않겠습니까? 62,000원에 샀다. 자, 여기 위에서 엄봉 떨어지고 오늘 처지면 뭐, 볼거뭐 있겠습니까? 던져야죠. 던지십시오. 그냥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더 올라가는 거내거 아니다 생각하고요. 자, 여기 처지면 처질 수 있어요. 바로 하락 추세 다시 전환이거든요. 다시 올라가면 그냥 기다리세요. 다시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하세요. 팔아먹고 더 높은 가격으로. 더 밑에 사는 거 별로예요. 처졌기 때문에 20일 잘못하면 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봤자 또 위에가 튕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냥 다 던져라. 그냥 영뭐다 던진 거 못하면 조금, 그죠? 전체 물량, 하이닉스의 물량에 일부만 남겨놓고 다 던져라. 4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지금 다 던지고 밑으로 더 처지면 쫓아가면서 더 던져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성님, 참고되셨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59초가 있다. 혹시 달려있어.
SK 이노베이션 보냈습니다. 이제 야, 김대로 팀 좀 비실거리네. 에코마이스터하고 자, 분명히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매수해 들어가는 종목들 손절라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마십시오. 모든 책임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책임 본인들 몫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야, 뭐 잘 간다며. 그죠? 먹었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박살 날 거 막아준 거 그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래도 닥터 K 용기 있는 남자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비겁하지 않아요. 깨진 거 깨졌다 다 전부 다 이야기해요. 과대 포장도 안 합니다. 현대로템 지금 남북 경협이 갑자기 좀 밀리는 모양이거든. 대형제약이 힘이 없네. 아까 손절라인 말씀드렸어요. 너무 바다닥거리지 마세요.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여기 60일 확 깨고 내려가면 그때 17만 7천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그때 더 비중 축소하세요. 지금 당장은 좀 더 홀딩합시다. 셀트리온 따지 홀딩입니다. 야, 이거 60일, 120일, 그 다음에 볼뱅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승부갑시다. 깨지면, 17만 7천원 깨지면 손절하는 걸로. 왜냐면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빠졌다 들어올리고, 빠졌다 들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적당히 플러스권 여기 위로 올라오면, 그 다음 한번 생각해 보죠. 죽일 것 같으면 이렇게 모양을 안 만들어요. 그죠? 밑에 빠졌으면 스트레이트 내려가야 되는데, 대번 들어 올리고, 또 가는데 나또 밀어버리고. 이 매수 매도에 공방이 치열하게 있어. 이 종목은 지금 큰 힘들에 매수 매도 공방이 상당히 있다고요. 그러면 종가권 가면 또 누가 땡겨 올려.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올라오는 족족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간다에 걸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같이 방송하면서 좋은 버릇은 생겼어요. 손절 빨리 하려고 막 난리예요.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버틸 만한 땐 좀 버텨줘야 됩니다. 뭐 한 1% 정도까지 시장은 막 던져요. 그거는 비교적 좋은 겁니다. 안 던지는 것보다. 그럼 10% 막 까진 거 이런 거 있겠냐고요. 1%만 빠져 던지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죠? 그거 진짜 좋은 버릇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홀딩도 좀 잘 하자. 야, 현대차가 생각보다 강해요. 여기 정도 밀려주면 들어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와, 강하네. SDI, 뭐, 빠진다 그랬습니까? 갑니다. 주가 매수해라 그랬어, 아침에. 갑니다. 그러면, SDI에서 좀 먹어주고, 대형제약에서 좀 까지고, 나머지 썼어. 뭐,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죠? 뭐, 포트폴리오 산 거 다 개박살 났습니까? 아니에요. SDI 잘 가네. 자, 신규 매수, 만약에 하고 싶은 분 계시면 눌려주면, 지금 그래도 1% 올랐으니까 조금 눌려주면 22만 9천원 정도에 오면 살짝 사들어가라. 그렇다고 너무 대놓지 말고 상황 딱 봐서 올라간다 싶으면 대놓지 말고 시장가로 사라 합니다. 닥터K는 항상 시장가에요. 시장가 대놓으면 내꺼 체결 안되고 메롱하고 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손 빠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야, 대웅제약 좀 약하긴 약해. 그러나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 약보합 정도고,
나머지 그냥 바이오메드 부러스 거니고요. 야, 병이야 있냐? 병이야 부러스다야. 어? 병이야 부러스네. 축하한다야 바이오메드. 현대 로템보다는 바이오메드를 보겠어. 현대 로템은 레이첼아 잘 봐라잉. 지금 병이를 챙겨야 돼 좀. 병이가 요새 힘들어하잖아. 병이야 잘하자잉. 어저께 산건 솔직히 뭐 그래도 살만한 자리에 사긴 샀는데. 강한 종목을 따라 붙었어 병이가. 야, 여기 깨면 안 된다. 여기 깨면 안 되고 여기서 밀리면 조금 청산. 알겠지? 그리고 왔다 갔다 다 올려내고 더 올라오면 여기 정도에서 지지되면 팔아먹은 거 다시 추가 매수. 그거 100% 다 던진다. No. 100% 다 던지지 말고 100% 다 던진 건 적어도 여기 밑으로 깨질 때100%다 던지고 3분의 1 먼저 때리고 더 처지면 3분의 1 때리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좀 들고 가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팔아먹은 거 3분의 1. 3분의 1 들어가고. 오케이? 언제 다 던졌다고? 오늘? 그렇게 하면 주식 연락이 못한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난 아직 한참 멀었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 강하게 이야기할게. 깨지는 거는 연락이 들고 가가지고 대박 깨지고 먹는 건 찔끔 1% 먹고 놀래가 던진다. 하수구나. 그렇게 딱 생각해.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초하수지 다는데 올라가는데 뭐하러 던져? 왜다 던져? 왜다 던지냐고 올라가는 거를. 찔끔찔끔 던지면 되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냐? 깨진 거에 대한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그래. 겁이 나서 그래. 빠질까 싶어서. 맞잖아. 깨진 거 얼마 깨졌냐? 깨진 거5% 넘게 깨졌다 안 깨졌다? 몇 프로 깨는지 빨리 남겨봐봐. 진짜로. 농담 아니고. 먹는 거1% 정도 먹고 뭐 언제 먹었냐? 여기 들어갔냐? 어쨌든 올라가는데 왜다 던져? 안 돼, 그런 거. 4.5% 깨지고. 먹은 거 얼마 먹었어? 이거 바이로메드 얼마 먹었어? 빨리 이야기해 봐. 몇 프로? 혼나야 돼.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무슨 고점이냐? 여기가 고점이지. 양봉 장대 양봉 20일 지지 받고 장대 양봉 잘 막았는데 뭐하러 다 던지냐? 야, 참 1.2% 먹고 4.5% 풀빵으로 깨지고 바이로메드 풀빵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빨리 빨리 이야기해 봐. 풀빵으로 4.5 깨지고 바이로메드 풀빵이다 아니다 몇 프로다 빨리 이야기해 봐. 그러면 계산이 맞냐? 풀빵으로 4.5 깨지고 바이로메드 풀빵 아닐 거야 분명히. 그죠? 풀빵 아닌데 1. 몇 프로 먹으면 계산이 맞냐고. 그게 패착이라니까? 가장 잘못하는 거. 30%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풀빵이 3분의 1이니까 1.25에 3분의 1. 0.4 먹었어. 0.4. 반성해 진짜로. 맞냐? 풀빵으로 4.5 깨졌고 30%로 1.2 먹었으니까 나누기 3하면 되잖아. 0.4 먹었다니까 많이 먹었다. 야, 아이고. 기분 나쁘냐? 너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들도 공감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누가 이런 거 짚어줍니까? 안 짚어줘요. 뭐 하려고. 좋은 소리 하면서, 잘했어, 잘했어 하면 좋은 소리는 얻었지. 그죠? 틀렸습니까? 욕 들으면 기분 나쁘지.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합니다. 해요. 왜? 그게 약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참. 아쉬워요. 야, 병이야. 그럼 팔아먹고 이거 사라는 거 SDI 추가했냐? 자. 급등 나 급반등 나왔어요. 양호한 겁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수세 늘어나고 있어요. 안 줄어들어요. 양호,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27억 규모로 사고 있어요. 주식상처부 탈출 팁 12. 양호, 일단 여기까지. 원하는 자리까지 왔어. 원하는 자리. 이제는 약하게 밀리고 반등 강하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딱 땡기면서 끝나면 베리 굿.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23만 원 매수. 그럼 베리 굿이에요. 그건 됐네. 오늘 이야기한 거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딴거다 필요 없어요.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 오늘 바이로메드와 병이가 고려아연에서 풀빵으로 풀빵 질러가지고 4.5 까져가지고 손절한 거 쫄아가지고 바이로메드는 30% 들어갔는데 1.25 먹고 나왔다. 그러한 행태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깨지든 먹든 일정한 비율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 강조하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영 있고 현대로템 영영 레첼야 하방 깨지는지 잘 보고 일봉 안 깨지면 너무 파다닥 거리면서 던지지 마. It's my turn 하면서 남북 경험 한 바퀴 딱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어. 셀트리온 일단 아직 양호 깨질 때안 깨지고 있어.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안 깨지고 있으니까 19만 4천 원안 깨지면 손절 안할 거예요. 올라가면 21만 원권까지 홀딩할 겁니다. 현대건설 살짝 사 들어간 건 무리 없고 SDI 추가 매수한 거 일단 성공. 대형주약 더 지켜봅니다. 시장 반등 낙폭 좁히면서 마이너스 0.05 양호 안 팔아 들어가십시오. 일단 시장 반등, 홀딩. 아, SDI 추가해란 말을 안 했네. SDI 추가 가능. 대번에 돌아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IT 전기전자 중에 닥터케이는 삼성 SDI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빌빌대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잖아. 틀렸어요. 모양이 이게 가장 좋다니까요. 지지에서 딱 양봉 서는데 헌기님 이거 살만한 자리도 아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죠? 살만한 자리 아닙니까? 삼성전자 아직까지 조금 더 그죠? 보자고. 하이닉스는 던지라 그래요. 왜?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올라가면 확인하고 눌려주면 다시 생각한다고요. 그러한 종목 내지는 업종에 대한 분석 안 틀린다. 자, 현재 해외 선물 체크할게요. 자, 다우 선물 플러스 0.09, 나스닥 선물 플러스 0.14. 어저께 그래도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는데 살짝 수돕은 하고 있으니까 양호. 이것이 마이너스권으로 0.5 이상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장중에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4시에, 아, 4시가 아니죠. 10시 반에 개장되는 중국 밑으로 추가 하락 하는지 아니면 반등 넣었는지 여부 봐야 되는데 추가 하락 넣지 않겠습니까? 추가 하락 넣었는데 뭐 1. 몇 퍼센트 이렇게 대박 깨지는 조짐 보이면 또장 출렁출렁 할수 있으니까 오늘은 긴장하셔라. 그리고 가능한 한 오늘은 신규 매수 하지 마셔라. 그냥 관망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는 하지 마셔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고 오늘은 기관이 외국인이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매수세 기관이 매수세 들고 있습니다. 양호. 나중에 230억 이런 거는 매도도 아니에요. 쑥 들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기관 외국인 같이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 쌍끌이 들어오면 양호니까 자 개인이 안 줄이죠. 29억 풋옵션 그러면 안 줄이고 50억 60억 막 늘어나면 땡큐 베리 마치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이 보십시오. 풋 계속 사죠. 와, 어저께 미국 그리 많이 빠졌는데, 여기 저항권일 거야. 여기 저항권이잖아. 전일 깨지면 안된 자리에서 깨졌잖아? 야, 여기 아마 밀리겠지? 하고, 아마 지금 물타기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죽는 척 하다 추거하고 땡길 가능성 더 있습니다. 30억에서 안 멈추고, 40억, 50억으로 막 늘어난다. 추거하고 땡깁니다. 풋옵션. 풋옵션, 지금. 자. 그냥 보합, 그죠? 그냥 보합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 초반보다는 빠졌을 겁니다, 아마. 장 초반, 한번 보죠. 이거 중요하니까,
시간 들여서 좀 봐야 되겠어요. 풋옵션 270 이거 지금 아 지금 현재 아 코스피 200이 얼마입니까? 코스피 200이 272니까 밑에 거 좀 하거든요. 267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풋옵션. 자. 오르긴 올랐네. 그죠? 근데 2.3에서 1.93 약 0.4 빠졌죠. 0.4면 여기서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한 20%. 그죠? 20% 좀 안 되는데 빠졌어요. 장 초반보다. 그죠? 그러한 메커니즘이다. 물타기 자꾸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지지권이니까 물타기 하죠. 주고 하면서 선물로 더 땡겨버리면 밑으로 깨지면 손실. 이해되시죠? 그러한 선물 옵션과의 관계. 아 머리 아파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시장 판단을 하려면 머리 아파도 조금씩 공부해 나가셔라. 닥터K가 뭐 주구장창 거대한 거창한 선물 옵션에 대한 이론은 그냥 이론서 보시고요.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그냥 딱 실전에 필요한 정도 캐치해야 될 만한 봐야 될 만한 정도에 대한 거 닥터K가 방송으로 올려놨으니까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보십시오. 공부할 거리 천지니까 180강까지 해놨으니까요. 체크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 그리고 오후 4시 자 그리고 시간 되면 1시쯤에 오후 1시쯤에 장중 스팟 방송 그리고 유동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8시 40분은 오전 오후 닥터K 타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후 방송 8시 40분 거는 픽스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못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제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될 수 있도록 종모양 딸랑딸랑 해주시고요.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좀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 누르고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